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까지 대출 축소에 나섭니다. 우선 가을 이사철을 맞은 실수요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가 강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하남 가밀지구의 한 아파트. KB국민은행이 잔금 대출 기준을 감정가나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꾸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혔다며 청와대에 청원글까지 올렸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이 바뀌는 바람에 거의 갭이 1억 8천에서 2억 정도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지금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지. KB국민은행은 집단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축소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에서 6% 내에서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른 겁니다. 연간 그 가계부채 관리 증가율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워낙 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잔금대출로 커버할 수가 있었던. NH농협과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황. 문제는 규제의 풍선 효과와 시중은행들의 연쇄적 대출 축소 피해가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중단은 은행 자체적인 관리라며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대출 절벽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